大家好,我是宝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로 곧 뭐뭐를 하려고 한다, 빠른 시일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一起开始. 第26课. 我要申请签证了。我们三月份打算访问贵公司。 不是说4月份来吗? 总裁要提前去,可以吗? 随时欢迎贵公司的访问。我要申请签证了,谢谢谅解。太客气了。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과 주제는 我要申请签证了, 저 곧 비자 신청하려고 해요 라는 표현인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我们3月份打算访问贵公司 했어요. 我们 하면 우리, 저희는 3月份 하면은 3월 달이에요. 3月 하면은 3월인데요. 3月份 하면 3월 달, fun 하면 달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打算 하면은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할 계획이다, 방문 하면은 방문, 방문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打算 방문,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꾸이 공스 하면은 귀 회사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보통 꾸이 하면은 귀 누구 라는 표현으로 누구를 조금 존칭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귀하 하면은 꾸이닌 하는 것처럼 꾸이 공스 하면은 귀, 공스 하면은 회사죠. 그래서 꾸이 공스 하면은 귀사가 되겠죠. 그래서 꾸이 그 다음에 누구가 나오면은 이 누구를 존칭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我们3月份打算访问贵公司 하면은 저희는 3월 달에 귀 회사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打算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무엇 무엇을 할 예정이다, 뭐뭐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어떤 향후의 계획, 향후 일정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暑假我打算去韩国,你呢? 했어요. 暑假 하면은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에 나는 我打算去 하면은 去 하면 가다죠. 그래서 打算去 하면은 갈 예정이다 혹은 갈 계획이다, 어디에? 한국어 하면은 한국이죠. 그래서 暑假我打算去韩国,你呢? 하면은 너는 이라는 상대방에게 되물어볼 때 你呢?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我打算学韩国语 했어요. 我 나는 打算 하면 뭐뭐 할 계획이다, 学 하면은 배우다, 공부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우다 무엇을, 한국어위 하면은 한국어죠. 그래서 我打算学韩国语 하면은 나는 한국어를 배울 예정이야, 배울 계획이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打算 그 다음 동사가 나오면은 무엇 무엇을 할 계획이다 혹은 뭐뭐를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不是说4月份来吗? 했어요. 不是什么吗? 하면은 뭐뭐가 아닌가요? 무엇이 아니니? 라고 해서 한번 확인할 때, 상대방의 말을 한번 확인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不是说 하면은 말한 거 아닌가요? 说 하면은 말하다죠. 그래서 말한 거 아닌가요? 4月份 하면은 4월 달이죠. 4月 하면은 4월, 하면 달이죠. 그래서 4월 달에 来 하면은 오다라는 것 동사죠. 그래서 不是说4月份来吗? 하면은 4월 달에 오신다고 말씀한 거 아닌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不是什么吗? 하면은 무엇 무엇이 아닌가요? 무엇이 아니니? 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你不是说喜欢小李吗? 했어요. 니 하면은 너는 不是说 하면은 말한 거 아니니? 喜欢 하면은
하면은 좋아하다라는 거죠. 좋아하다 누구를 小李 하면은 이름이죠. 그래서 你不是说喜欢小李吗 하면은 너 小李를 좋아한다고 말한 거 아니니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我喜欢他但 她已经有男朋友 했어요. 我 나는 喜欢 하면 좋아한다. 누구를 타 하면은 그녀죠. 나는 그녀를 좋아해. 딴 하면은 근데 그러나라는 거죠. 근데 타 그녀는 이징 하면은 이미 벌써라는 거죠. 이미 요 하면 있다 무엇이 남편요 하면은 남자친구 남친이죠. 그래서 다 이징요 남편요 하면은 그녀는 이미 벌써 남자친구가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不是什么吗 하면은 뭐뭐가 아닌가요? 뭐뭐 아니니라고 확인할 때 한번 물어보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总裁要提前去可以吗 했어요. 总裁 하면은 총재님 혹은 회장님이라고 해서 어떤 기업이나 그룹의 이바쇼의 제일 높으신 분 헤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总裁 하면은 회장님이 要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뭐뭐를 하려고 하다, 뭐뭐를 할 거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죠. 그래서 要 하려고 하신다, 提前 하면은 앞당기다라는 표현이어서 앞당겨서 提前 去 하면은 가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总裁要提前去 하면은 회장님이 앞당겨서 가시려고 해요. 可以吗 했어요. 可以 하면은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허락이나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可以吗 하면은 그래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随时欢迎贵公司的访问 했어요. 수시로 하면은 수시로 언제든지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언제든지 환영 하면은 환영하다 라는 거죠. 환영합니다. 귀 공스 하면은 귀 회사 귀사의 더 반문 하면은 방문이죠. 그래서 수시 환영 귀 공스 더 반문 하면은 수시로 언제든지 귀사 방문이야 환영이죠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 하면은 수시로 언제든지 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你有问题的话 수시联系 했어요. 너가 요 하면 있다, 뭐가 있다? 问题 하면은 문제죠. 문제가 있을 때 더화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 끝에다가 더화를 붙이면은 뭐뭐이면 뭐뭐하면 이라고 해서 가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你有问题的话 하면은 너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 언제든지 수시로 联系 연락하다 라고 해서 수시 联系 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谢谢你 했어요. 고마워 감사해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 하면은 수시로 혹은 언제든지 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我要申请签证了，谢谢谅解 했어요. 我要 하면은 나는, 要 하면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할 거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죠. 근데 要什么了 하면은 곧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으로 이 어떠한 동작이 곧 발생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我要 나는 하려고 해요. 곧 하려고 해요. 신청 하면은 신청하다 무엇을 签证 하면은 비자 사증이에요. 그래서 我要申请签证了 하면은 저 곧 비자를 신청하려고 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要什么了 하면은 곧 무엇을 하려고 하다 라는 어떤 동작이 빠른 시간 안에 발생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我要下班了 했어요. 나는 要 하면 하려고 하다, 下班 하면은 퇴근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我要下班了 하면은 저는 곧 퇴근하려고 해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辛苦了 했어요. 자, 辛苦 하면은 수고롭다, 고생스럽다 라는 건데 辛苦了 하면은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라고 해서 우리 퇴근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要什么了 하면은 곧 뭐뭐 하려고 하다 라고 해서 동작이 곧 발생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我要申请签证了 하면은 저는 곧 비자를 신청하려고 해요 라는 오늘의 표현이죠. 그리고 谢谢谅解 했어요. 자, 谢谢 하면은 고맙습니다. 양제 하면은 양해하다 혹은 이해하여 주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谢谢谅解 하면은 양해해줘서,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太客气了 했어요. 太什么了 하면은 너무 뭐뭐하다, 정말 뭐뭐하다 라는 표현인데 客气 하면은 겸손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太客气了 하면은 너무 겸손하시네요 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라는 표현인데 우리 谢谢 하면은 보통 대답으로 不客气 별말씀을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별말씀을요 不客气도 쓰지만 太客气了 하면서 너무 겸손하시네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표현도 많이 쓰니까는 이 표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다수안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대화 내용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大家再见. 我们三月份打算访问贵公司，不是说四月份来吗？ 总裁要提前去，可以吗？ 随时欢迎贵公司的访问。我要申请签证了，谢谢谅解。太客气了。